저희가 기초 통계 마치고 이제 중급 통계로 넘어가다 보면요, 처음 이렇게 새롭게 접하는 컨셉이 있는데, 그게 explained variance 혹은 설명되어진 변량, 예.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explained variance입니다. 'Explained variance'는 먹은 피자의 양이다. 예. 혹은 얼마만큼 피자를 먹었는가 하는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파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파티를 하고 나서 이제 피자를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큰 피자를 주문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이 피자의 이제 크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손님들이 다 파티가 끝나고 난 후 손님들이 다 집으로 가고 나서 피자를 얼마나 먹었지?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뭐 파티마다 피자 주문하는 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피자 그 어느 브랜드를 주문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서, 예를 들어서 그거 조금 일반화하기 위해서, 제너라이즈하기 위해서 프로포션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비율로. 그래서 30% 먹었구나 이번에는. 혹은 70% 먹었구나. 당연히 70% 먹었으면 30%는 안 먹은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파티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이 파티 때 피자가 얼마나 많이 먹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많이 안 남긴 파티가 잘된 파티라고 하죠. 다 먹은 파티가 제일 좋은 파티고, 아무도 피자에 손 안 댄 파티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피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좋은 음식이 있으면 피자를 안 먹겠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 해서 지로면 아주 나쁜 파티고, 혹은 게스트가 아주 먹지 못했고, 원이면 게스트가 아주 잘 먹었고, 예를 들어서 그 파티에 왔을 때 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량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로 원으로 계량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저희가 리니어 모델에 와서, 스태티스컬 모델에 와서, 보통 이제 리니어 모델에서는 이 피자를 처음에 피자가 시작할 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피자가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정도가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피자가 dependent variable의 피자의 사이즈를 dependent variable의 variability, variance 혹은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저희가 계량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independent 모델로 구성된 regression 모델이라든가 뭐 statistical 모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dependent variable, 즉 전체 사이즈 피자가 explained 되었나, 나의 independent variable 혹은 내 모델로 explained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mount of pizza eaten by my model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regression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비율이 나오잖아요. 먹은 것과 먹은 양과 그 다음에 전체 양 하면 proportion이 나오고, 그 proportion이 보통 analysis variance 같은 경우는 eta square, 뭐 omega square, 그 다음에 regression analysis 같은 경우는 r square 혹은 뭐 adjusted r square valu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가 내 모델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연관되어 있는 게 standard error model 혹은 이 모델이 얼마나 on average error를 얼마나 나타내는가와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컨셉은 틀리고, 하지만 이제 계산 equation 자체는 다르지만 그 error size와 그 다음에 이게 proportional variance explained, the full name은 이거 explained variance of dependent variable by set of independent variable or model 이런 식으로 이제 describe 할 수가 있고요. 모델마다 이제 그 인덱스는 조금씩 틀리지만, 그런 인덱스는 나중에 제가 하나씩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